아니 근데 아이돌 할 때는 그럼 몇십만 원도 못 벌었어요? 한 푼도 못 벌었겠죠.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노래를 하면서 돈을 번 적이 아이돌 한다고 하는 했는데 엄마한테 용돈을 타서 예 지금까지 어머니가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아오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 돼. 그래서 그때 경사 났어. 이제 아름다운 걸 생겼어. 언니 어떡하면 좋아. 우리 손님이 없어. 아 민망해. 야 요새 다 장사한대. 우리만 안 되는 거 아니고. 아 우리 머리도 안 하는겨? 하긴 나오질 않으니. 나오질 않으니 머리도 안 하지. 어 그러게.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샴푸 같은 거 주면서 막 꼬셔야 돼. 샴푸도 하나 없어. 언니가 떨어지면 전에는 빨리빨리 시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샴푸도 그냥 주문을 하지 말라 그러니 샴푸도 하나 없네. 열악해 미용실이. 네가 좀 어디 가서 받아와. 너 아는 사람 많잖아. 뽀따 TV 하면서 그래가지고 게스트 오면 선물도 주고 그러지. 이거 뭐 맨날 파리 만나려고 그거 아우 언니 머리를 확 감겨주고 싶네. 뭘 감은겨? 아 감은겨 오늘은 저번에는 안 감은 거 같아. 저번에는 안 감았어. 저번에는 안 감은 거 확실하고. 그지. 내가 요새 일이 없어서 머리도 이틀에 한번 감아. 아 그래? 귀찮고 누가 본다고 감나 싶어갖고 안 감어. 야 너 요새 그거 봤어? 미스터 트롯 장난 아니지? 나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우 나 남자도 이쁜지 인지 알아. 야 나이가 먹어서 그래 뽀따야. 아들 보는 듯한겨. 야 그 아줌마들 리액션 보면은 정말 저리 가라지. 나 저리 이거에 가라. 반했잖아 아줌마가. 모자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게 있어. 얼마나 귀엽든지. 그리고 막 나는 또 저기 너무 귀엽더라. 그 14살짜리 있잖아. 정동원. 저절로 나오세요. 제가 이거에 반했잖아요. 이렇게 웃어? 그 신사다. 그렇죠. 그 신사다. 네, 그 모자. 여기 앉으세요. 우리 미장원, 네. 미장원 컨셉이에요. 우리. 진짜 안 그래도 입 아를 때가 다 돼가지고 이게 올까 말까 했었는데. 설마 내가 나한테 깎아달란 얘기. 아, 자 우리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김중현 씨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한번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김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현 씨는 지금 몇 년생이에요? 저는 이제 92년생 만 27세입니다. 네. 그러면 중현 씨 군대도 다 갔다 온 거죠? 네, 제대한 지 한 1년 정도. 1년이면 머리 많이 길르는구나. 아이돌 가수였었잖아요. 예, 몇 살 때부터 그렇죠. 했던 거예요? 가수 준비는? 연습생 생활은 18살 때 춤을 추는 그룹이 아니라 이제 밴드 음악을 했었었어요. 아,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밴드를 하는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연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사정상 서로를 위해 이제 각자 갈 길 가고 알아서 살아남자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아이돌 그룹 오디션을 한번 봐봐야겠다. 아, 무작정 그렇죠. 춤을 출 줄도 모르는 제가 아이돌 회사 오디션을 계속 들었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21살 때인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 미스터 트롯이 진짜 이게 역시 여자 팬이야. 맞아. 역시 여자 팬이 붙어야 이게 불이 붙어. 언니 남진 아저씨 젊었을 때 우리 엄마 또래들이 난리 났었잖아. 이거 남진 근데 어쨌든 우리 또래 50대 60대 아저씨가 보니까 우리 서로 보기 이제 좀 힘들었다가 갑자기 보기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트롯을 막 젊고 멋있는 남자들이 섹시 막 가이. 섹시 가이 막 불러주니까 어마어마했어. 미스터 트롯은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사실 미스터 트롯은 저의 의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예, 그래요? 살짝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나이 든 사람이나 듣는 거다. 예예.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회사 대표님께서 어느 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야 지민아 니 뭐 트로트 하는 거 없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 그 대표님 아무래도 언니 스타일인겨. 그런가 보다. 막 내보낸 거야.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그냥 보내달라 하는데 제가 트로트 아는 게 남행열차밖에
정말 그냥 가볍게 그냥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미스터 트롯 예선 지원 영상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대표님한테 감사해야겠다. 지금은 너무 감사드리죠.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당시에는 너무 싫은 거예요. 멋있게 발라드를 부르고 싶고 감미롭게 그냥 아 멋있게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정말 운이 너무 많이 따라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기사 읽었거든요. 예, 예, 예.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되게 슬프고 우울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되게 힘들었는데 뭔가 다시 길을 찾았다. 근데 정확히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아이돌 하다가 군대를 가질 때는 다 포기하고 간 거였어요? 가수? 네, 모든 거를 포기하고 갔습니다. 모든 거를 난 이제 노래도 안 하고 춤도 안 출 거야. 이쪽 싫어. 몇십만 원이라도 벌어서 그냥 이렇게 독립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아니 근데 일단, 아이돌 할 때는 그럼 몇십만 원도 못 벌었어요? 한 푼도 못 벌었죠.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노래를 하면서 돈을 번 적이 아이돌 한다고 하는 했는데 엄마한테 용돈을 타서 예, 지금까지 어머니가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아우 절실해야 돼. 그래서 그 경사났어. 이제 아들 결혼이 생겼어. 뭐야, 어머니. 어머 이름 뭐예요? 정유심. 유심 씨 축하해. 아들 동생. 야. 돈 많이 벌어드릴게요. 근데 아우 그 그래야겠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우울할 만했네. 속상할 만했고. 그래서 군대 간 거군요. 그죠. 사실 현실에 조금 부딪힌 것 같아요.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많고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진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계시는데 아이돌을 데뷔하고 나서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너무 겁이 났죠. 예, 제가 생각했던 연예인의 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습생 때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한 것 같아서 그랬구나. 음악에서 떠나기 싫지 않았어요? 포기는 해도 왜 마음에 남아있었죠 계속. 그죠. 음악을 다 그만둘 거야 하고 군대는 왔지만 다른 데 흥미를 이제 찾아야겠다. 노래 말고 내가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찾으려고 억지로 책을 이것저것 다 봤어요. 이런 군대 가서 책을 읽었어요?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찾으려고 생각 있어. 훌륭한 젊은이야. 아니 근데 그 대표가 잘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진짜. 근데 또 중요한 건 대표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하란다고 하냐? 대표님 저 못해요. 전 아이돌이었어요. 무슨 아이돌이 무슨 트로트하고 무슨 남영렬 나도 안 해. 아, 딴 사람 하라고 이렇게 집 앞그릇에 지가 찰 수도 있어. 맞아. 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 나는 진짜 엄마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 예. 맞아. 엄마 울면서 봤을 것 같아. 그죠. 많이 우셨다고도 하시고 동네 보면 이제 아주머니들한테 미용실 원장님부터 해서 사우나 아주머니들한테 우리 아들이다 하는데 이제 아 이렇게 좋은 효도가 없겠구나 또 싶기도 한 거죠. 최고의 효도지. 엄마가 몇 살이에요 지금 나이가? 63년생. 63년생? 그럼 나보다 한 살 많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들 잘 돼서. 맞아. 유심씨 한 통 내야겠다. 우린 그게 제일 부러워. 이름 모를 소녀 퍼포먼스를 보면서 아우 막 깜짝 놀랐어. 물을 흘러서 물을 막 언니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픈했잖아. 아 아우 다 봤지. 아 진짜요? 네. 너무 예쁘더라.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물을 뿌리고 셔츠를 찍고 막 아무래도 상대가 그 지원 씨가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너무 유명하시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니 저 뒷모습이 저것이요. 이름 모를 오 뭐야 뭐야 그래. 있었네요? 그 사진 이게 미스터 트롯 이거 이름 모를 소녀 저 위에 거는 신사단 과정이 이렇게 있네요. 아 과정이 있네. 과정이 있어. 그 미스터 트롯이 그럼 한마디로 아 나에게는 이런 의미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예요? 정말 저한테는 정갈하게 잘 공사된 계단이에요. 제가 앞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지 않을까. 미스터 트롯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 타이틀을 얻고 나서 너무 제 자신도 자랑스럽고요. 진짜로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평생 잊지 못할 프로그램이라고 미스터 트롯이라는 기회를 잡았고 거기서 또 좋은 터닝포인트가 될 텐데 앞으로도 트롯을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또 트롯 별로였었다며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남행열차 때까지만 해도 트롯이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고요. 내가 왜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싶었고 솔직해. 아이돌부 팀 미션 때 그때 이제 오라트가 또 터지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트로트를 접했잖아요, 제가. 이제부터 조금씩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트로트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트로트가 멋있다. 라는 거를 또 이제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느낀 거예요. 지금 요새 조금 이래서 그렇지. 이게 네. 아니었다면 어마어마하게 행사도 많이 했을 거야. 맞아. 좀 기다리고 나면은 그죠? 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어디 가서 행사해 갖고 몇백만 원 받았어. 그럼 엄마한테 뭐 해주고 싶어요? 아 이거 솔직하게 그...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해봐요. 아, 현금 뭉텅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명절에 5만원짜리 지폐를 꽃으로 이렇게 해서 누나가 선물을 준 거예요. 네모난 박스에 탁 그거를 탁 이쁘게 넣어서 이제 엄마한테 주는데 아, 나도 빨리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겠다. 아들이 행사 갔다 와서 막 돈다발 막 이렇게 갖고 와서 다 말아봐. 엄마는 뭐 하세요? 그 지하철 역사에서 그 청소를 하고 계세요. 원래도 이제 식당에서 오래 하셨다가 이제 좀 허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너무 죄송하죠. 그것 때문에 생계는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저는 노래한다고 철없이 이러고 있고 직업에 귀천은 없고 무슨 일이든 저는 다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아들로서 마음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어머니가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이제 나가는데 어머니가 나가시는 거 아는데 제가 엄마를 못 봐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엄마 일하는 곳에 못 가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친구들 데리고 먹으러 와 먹으러 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못 가겠는 거예요. 거기를 이상하게 속 이상하더라고요. 꼭 돈다발 드려야겠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감정이 네, 아니 이러려고 말씀하는 게 아닌데 근데 드리지 말고 네. 아 엄마가 너무 애쓰셨다. 엄마가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가족을 이끌어주고 이러면서 힘내줘서 이 아들이 그런 저력이 있는 거야. 저력이 있는 거. 엄마 때문에. 훌륭한 엄마의 훌륭한 아들. 그러니까 훌륭한 엄마예요. 사람은 어느 순간 되게 고생하고 뭔가 그러더라도 내 길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내 안에 열정을 갖고 있으면 어떤 순간 터닝포인트를 만나는데 사실 그 내 눈에 또 이렇게 딱 띄었던 것 같아요. 중현 씨가 아 저 사람이 이게 터닝포인트가 됐겠구나. 또 아이돌 하면서 잘 안 풀렸다면 얼마나 긴 세월 힘들었을까. 엄마한테 얘기 좀 한번 해요. 정 여사님 지금 또 시국 이렇게 또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또 너무 아쉽게 이렇게 맞물렸는데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이제 아들이 또 행사 열심히 다녀서 우리 집 내가 매겨 살릴 테니까요. 앞으로 몇 개월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구독자가 대부분 다 엄마 또래 많거든요. 예, 지금 다들 예. 다 엄마 또래. 다 엄마마의 마음. 너는 왜 울고 그래? 나는 우리는 눈물 나. 아니 우리는 자식 잘 되는 거 보면 그렇게 눈물 나. 근데 네. 엄마가 진짜 좋겠어. 누나도 얼마나 마음이 이뻐. 현실적인 도움을 집안에 못 드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그거를 대신 도움을 지금 주고 있어서. 네. 아주 우애도 있고 좋은 집안이네. 그러니까. 네. 네. 훌륭하다. 아 정말. 잘 돼서 좋고요. 김주겸이라는 사람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첫 발을 디디는 그 장면을 우리 지금 여기 MK 미장원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다 밀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자 동네 아줌마들 밀어주세요. 그래서 중현 씨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막 그냥 어디서든지 막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 많이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현 씨 이렇게 또 오셨는데 아우 너무 노래가 듣고 싶지 않아. 나온다고 들었는데. 앨범 발매는 내일인데요. 타이틀곡은 수호천사라는 신나는 세미 트롯이고요. 이 힘든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지켜드리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이거 필요해요? 이거 혹시 생수 이거? 생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박수! 천사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수호천사 수호천사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난 너의 수호천사야 나는 너의 수호천사 내가 다 지켜줄게 김대리야 닭과장이야
당신 편의를 줄게. 나만 믿고 마음대로 해. 내가 다 지켜줄게. 나는 너의 수호천사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딱 들어서 한 번에 외울 수 있어야 돼. 어머나 계속 귀에, 생각날 것 같아. 귀에 쏙 해봐 시작. 수호천사 수호천사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수호천사 수호천사 너는 나만 믿으면 돼. 그게 귀에 쏙 들어오고 어머 마음에 남네. 그러니까 마음에 남고 귀에도 오면 땡겨. 포따는 무슨 말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어 정말.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누구를 만나면 정말 당신이 잘 되길 바래요가 있잖아. 그치. 진심으로 울어라는 그게 맞아. 딱 중요시해요. 오 진짜? 진짜 잘 되길 바래. 그리고 막 응원하고. 막 응원하고. 보따 댓글을 달고. 그렇지, 그렇지. 댓글 달고. 4060이 이뻐하면 트로트는 끝나는 거야. 그럼. 중현 씨 또 뭐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에게. 네,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해 이렇게 속속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를 알린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번에 또 타이틀곡 수호천사 그리고 수록곡으로 사랑의 수박이라는 곡 그리고 눈에 띄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 이제 열심히 달려보는 중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아이돌 가수 중현이가 아니라 정말 트로트 가수 평생 이 가수라는 업을 가지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무르익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중현 씨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책이 인쇄소에서 짠 하고 도착했습니다. 이 책에 실려진 글들은 여러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 댓글로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라고 공감해 주신 글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135명이세요. 같이 썼다라는 느낌? 에필로그에 이렇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135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따가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바로 밑줄을 긋고 내 이야기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여러분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줄을 간다. 그래서 SNS에 여러분 올리시고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면 습관 머그컵을 만들었어요. 습관 머그컵 세트를 3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약 구매 인증샷 이벤트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